봐봐 이제 얘가 이래 데일 하버 텐더스 포커스 몰원 이렇게 나와있거든. 지금 이 문장 봐봐. 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이 Q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소재 찾고 피표 통념 실험 참신 하잖아. 얘 지금 딱 Q인 거야. 근데 얘가 이러네. 너한테 너는 이런 경향이 있네. 근데 이 경향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네. 더 많이 얘에다가. 그럼 얘가 A지. 근데 이게 더 많이가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니까 요 댄이 낀 거야. 그럼 여기가 B야. 똑같이 A도 오늘 시작하고 B도 오늘 시작했는데 지금 얘가 결국 뭐야? A보다 B야? B보다 A야? B보다 A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나지. 괜찮아? 근데 B가 그럼 뭐냐? What you done 해보니까 네가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왜냐면 이거 누나 봐. 여기 what 뒤에가 you don't have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불완전하지. you don't have의 목적어가 없잖아. 근데 선행사 있냐 없냐?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왔은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불완전한데 앞에 선행사 없으면 관계대명사 왔어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네가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네. 뭐보다? 네가 가진 것보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너라는 애가 저기서 이 너라는 애가 결국 누구야? 이 글을 보는 모든 독자일 거 아니야. 너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게. 그럼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 서대 던진 거야. 근데 그러면서 불행하기도가 나왔지? 그럼 이 퀘스천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앤서거든? 근데 불행하기도 많은 사람들은 집중하는데 가진 거 갖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 그럼 누나 봐봐. 얘가 Q지? 동시에 얘가 앤서지. 근데 그 앤서가 불행하게도 가진 것에 갖지 못한 것에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는 게 이 앤서가 곧 다시 P가 되지 않아? 내 말 이해 못해? 첫 문장에서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한 내용이 지금 하필이면 문제점이잖아. P잖아 P.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집중한다는 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꽂혀 있다고. 아,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게 P니까 이 answer가 동시에 문제점 P가 됐으니 나 같으면 이거 맨 끝에 끝으로 가겠지. P를 발견했잖아. 근데 이 문장 맞아 있고. 어떨 때? In reality는 얘들아 이거는 in fact랑 똑같은 뜻이야. 실제로 그들이 앉아있잖아. 지금 이게 실제로요. 사실상 그들이 앉아있는데 파일이 덤이잖아. 덤이. 근데 무슨 덤이? 블레싱이 뭐냐? 축복의 덤이 위에 앉아있는데도. 그럼 축복의 덤이 위에 앉아있건 지금 자기는 되게 축복받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점 피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 봐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갈 거잖아. 마지막 문장 가볼게. Gratitude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했거든. 얘가 무슨 뜻이야? 니네 왜 아직 안 해왔구나. Gratitude 뭐지? 감사라는 단어지. 감지. 감사라는 것은 여기가 이 형식이고 여기 not A but B잖아. 그럼 not A도 about으로 시작했고 but B도 about으로 시작했지. 그럼 감사라는 것은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야? 정말로 감사하는 것에 관한 거야. 고마워하는 것에 관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 감사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있을 일. 그럼 야,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건 현재 내가 가졌을까 갖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얘는 결국 뭐야? 완료돈 해보야. 완료돈 해보를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 항상. 모르겠으면 항상 소재랑 연결시켜 생각하라고 했잖아.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계속 기대하는 거, 예상하는 거에 관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상황에 고마워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상황이라는 건 말을 바꾸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겠지. 완료해본 거야.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라고. 근데 노마를 와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일지라도잖아. 얘가 와레버랑 똑같은 뜻이잖아. 그건 뭐일지라도, 우리의 기대치가 무엇일지라도. 오케이? 그럼 이게 말해줘야 기대치라는 한마디로 네가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인지 간에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 기대치가 갖지 못한 거니까. 네가 갖지 못한 게 무엇일지라도 항상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게 감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 아까 얘가 피였지? 지금 이 마지막은 피 같아? 아니요. 그럼 뭐 같아? 얘가 피야, S야, 원인 분석이야. 결국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S인 거잖아. 얘가 S인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불행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해 하고 싶은 말이 끝인 거야. 됐어 이제?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글에 지금 나한테 제목 물어봤는데 제목 답 몇 번이 돼야 돼? 니가 이제 찾아봐봐. 요단아 별표 이빨이 쳐. 요단아 선생님 요단아 저기 적어다 여기도 적어놨지. Appreciate 뭐라고? 저 다섯 개를 항상 챙기라고. 이해 인정 감상 감사 평가. 그럼 이해 인정 감상 감사 평가인데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감? 사겠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이 appreciate라는 말이가 이 gratitude라는 말 이거 지금 바꿔친 거잖아. 감사해. 네가 가진 것 맞아 이거?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 네. 괜찮지? 근데 비현실적인 기대하지 말고. 괜찮냐? 비현실적인 기대 예상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해. 1번 질문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 끝이야. 내가 답이야. 계속 이렇게 생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안 하니까 모여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해야 돼? Frustration은 무슨 뜻이야? 좌절. 디스리스펙션.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불만족. 그럼 좌절과 불만족이라는 건 뭐 한 거야? 위장한 축복이다. 그럼 네가 좌절하고 네가 불만족하면 실은 너한테는 축복인 거라고. 축복이 위장한 거, 변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 뭐야? 좌절과 불만족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야? 네가 가진 것에 감사라는 게 핵심이야. 그치? 이제 봐봐. 어떻게 기대가 만드는가 너를 어떻게 애쓰도록. 뭐를 향해서? 뛰어남을 향해서 애쓰도록.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면 네가 뛰어남 쪽으로 달려가게 된다고. 애쓰게 된다고. 너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그 감정 실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젤러스가 뭐냐면 질투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보호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지금 답이 3번 있는 건 1번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나 주제문 어디 어디 읽었어? 나 주제문 어디다 읽까? 이거 우선 마지막 문장 안 밀면 서운하지. 이 마지막 문장 그냥 밀어버리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여기가 Q에 대해서 A였으니까 여기가 주제 맞았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 거야.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이번에 한국말로 제목 적어봐봐. 뭐야? 비현실적인 기대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감사해라. 비현실적인 기대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감사해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누나 이제 이 나머지 문장 볼게. 이제 봐라. 니네가 답 틀린 애들은 있잖아. 답 틀린 애들은 지금 내가 안 읽은 문장이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보기가 좀 고른 애들이야. 니네가 약간 지금 어리숙하잖아. 어리숙한 애들은 여기에 있는 단어 가지고 만든 보기 하나씩 걸린다고. 여기 젤러스 나오잖아. 젤러스 나오니까 젤러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문장이 안 돼서 자꾸 답을 골라내는 거야. 이제 할게.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현실적인 예상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현실적으로 예상했다는 건 내가 가진 거 갖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그러면서 기대만 해? 아니면 비교도 해?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좋아. 이거는 뭐를 초래할 뿐이래. 젤러스. 질투를 초래할 뿐이래.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천천히 고민해. 천천히. 다시 주어 동사 어디 있어? 니네가 주어 동사 찾아내는 힘이 없으면 니네 모의고사 계속 점수 50점이야. 다시 주어 동사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동사일까? 얘가 동사일까? 얘가 동명사 주어인데 단수 취급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사겠지. 그럼 여기까지 끊어버려야지. 천천히 문장을 분석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숙제에다가 내가 지금 열 올리는 거야. 그러면 빙 앰비였으니까 한마디로 질투하는 거 아니야? 부러워하는 거? 네. 근데 두려워하는데 뭘 부러워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거. 그럼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를 지금 이어서 설명해 주는 거지. 젤러스를. 네. 다른 사람 가진 걸 부러워하는 것은 오직 이 서브는 해석할 때 힘들면 선생님 여기다 적어줘. 서브는 독해에서 만나잖아? 그럼 무조건 두 개만 치면 돼. 돕다하고 역할하다. 이 두 개만 치면 돼. 돕다하다 역, 돕다 역할하다. 이거 두 개만 가지면 서브는 웬만하면 해결 다 돼. 그럼 다른 사람 가진 거를 부러워하는 것은 오직 도울 뿐이야. 오직 역할할 뿐이야. 뭐 하도록? 만들도록. 근데 어떻게 만들어? 네가 불행하게 만들도록. 도와줄 뿐이야. 근데 뭘 가지고 불행할까? With what you personally 해보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난 지금 500원이 있어. 근데 다른 애는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10,000원 가진 다른 애를 다른 애들이 10,000원 가진 걸 부러워하면 그게 결국 역할한다고. 네가 불행하게 만들도록 역할한다고. 뭐 가지고 불행해? 내가 500원 가진 거 가지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겠지 그치? It's how to be grateful이야. 가주지. 당연히 얘가 진주겠지. 그럼 여기까지 가서 감사하는 게 쉽대 어렵대? 어렵대. 감사하는 게 당연히 어렵지. 근데 when all you can think about is what you don't have or think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이고 문장 어렵네. 문장 또 이거 효과면 문법 효과면 바랄게. 문법 효과면 그냥 얘는. 감사하는 게 어렵대. 천천히 읽어보면 돼. 어떨 때? 지금 어떨 때 감사하는 게 어렵다고 저렇게 나온 거 어떨 때? 어떨 때? 이게 왠이 접속사지? 어떨 때? 주어가 is 예일 때. 체제대로. 그럼 내가 지금 현재 SVC만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 모든 것이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일 때. 근데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인데? 여기서 꾸며주는 거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네가 갖지 못한 것일 때. 그럼 내가 무슨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지금 10,000원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가지지 못해? 가지지 못하면 감사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야. 아니면 나왔지? 이 think가 2번이거든? 생각할 때 you should get. 네가 가져야 한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얘가 2번이 누구냐면 네가 you can think지. 얘가 1번이야. 이 돈 해부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갖지 못한 것이나 네가 생각해 네가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있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갖지 못한 것처럼 10,000원 맞아? 네.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데 네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만 원이잖아. 그것일 때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네가 갖지 못한 것이거나 네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때, 그것일 때 감사하는 건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잡아줘. 요 what 하나에 의, 주, 얘가 동원, 얘가 동투 이렇게 하면 돼. 의, 주, 동원, 동투. 네가 갖지 못한 것이거나 네가 생각하는데 네가 얻어야 하는 것일 때. 그럼 네가 얻어야 가져야 한다는 건 네가 지금 가진 거야 갖지 못한 거, 어차피 갖지 못한 거잖아.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게 어렵다. 그럼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지 못한 것, 네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일 때는 감사하는 게 어렵잖아. 그럼 결국 네가 결국 생각한 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 된 거라고. 괜찮니? 이제 오픈타임즈지? 오픈타임즈가 누구 친구냐면 썸타임즈 친구야. 그럼 빈번에 같은 말이야. 좌절과 불만족이라는 게 이제 눈 앞보여?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친구들아. 여기까지는 젤러스 가지고 얘기했잖아. 이 두 번째 줄은 젤러스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젤러스 가지고 보기 하나 만들었지. 네. 그 다음 여기 또 봐라. 이번에는 이제 좌절과 불만족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좌절과 불만족이라는 걸 지금 보기 또 만든 거야. 알아듣겠어? 내가 지금 안 읽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보기를 만들잖아. 선택지를. 종종 좌절과 불만족이라는 게 실제로 다 결과라는 거야. 어떤 결과? 비현실적인 기대의 결과라고. 이때 온 아워 파트는 우리 입장에서라는 뜻이야. 우리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이 좌절과 불만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우리의 상황이 슈룹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 저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 당연히 된 날라갔겠지? 아니면 적어도 달라야 한다고. 얘가 C3겠지. 달라야 한다고. 뭐하고 달라야 된다고. From the way it is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The way it is를 해석할 때 지금의 방식을 해석하면 돼. 지금의 방식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라는 건 비현실적인 기대에 관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다.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니? 그래서 아까 찾은 답은 그대로 1번이야. 또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2, 3, 4, 5가 지금 다 여기 쓸데없는 문장 가지고 보기 만들어낸 거야. 괜찮지? 너 주제 잡았어. 넘어갈게. 얘 지금 이게 몇 번이었어 이제? 20, 야 24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네. 미친 거 아니야? 24번을 또 왜 넣었어? 몰라. 대박 사건인데. 잠깐만, 23번 도표야. 가볼게. 보자, 24번. 미친 거 아니야? 24번 왜 넣었을까? The most charitable nations야. 야, charitable nations가 뭐냐? 이 세상에서 기부, 자선. 가장 많은 기부 자선을 하는 국가다,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 캐릭터를 내. 옆에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어? 기부 행위에 참여한 6개 국가 맞지, 그지? 기부 자선한 국가, 세계에서. 그럼 여기 이 하얀 막대는 돈을 기부하는 거지? 그다 맞아?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자산봉사를 한 사람이지,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얘는 낯선 사람 도와준 퍼센테이지지. 이렇게 지금 봐봐. 지금 나라 몇 개? 여섯 개가 나왔어. 이거 가지고 이제 본문 갈 거야. 자, 이제 이거 내가 1번 전까지는 읽으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1번 전까지는 읽지 말라고. 어차피 얘가 표 제목일 테니까. 빠이. 위에 있는 도표는 보여준다. 퍼센테이지를. 근데 인구의 퍼센테이지지. 어디에? 여섯 개 나라에. 근데 여섯 개 나라의 인구가 잘 봐야 돼.
참여했잖아. 뭐에 참여했어? 어떤 행동을 베푼 거지. 이때 기빙 비헤이버면 행동을 베풀다라 해.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months야. During the months니까 어떤 그 달 동안에. 근데 뭐 하기 전에? 2013년도에 인터뷰하기, 인터뷰 당하기. 이 프라이얼2가 전치사고 전치사 때문에 누나가 봐. 전치사 때문에 ing 나왔는데 이 ing에 PPP를 집어넣어서 동명사의 수동 집어넣는 거야. 이 말 이해 못해? 동명사의 수동이라는 말? 이해하지? 전치사 때문에 ing 썼으니까 동명사야. 근데 여기다가 PPP 집어넣었으니까 수동인 거야. 그럼 이제 봐봐. 2013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인터뷰를 당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 당하기 직전 달 있잖아. 그 달에 이 행동을 베푼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준 거라고. 그 직전 달에. 직전 달에. 그럼 이제 이랑 이제 각각의 달에서 행동을 베풀었는데, 이제 1번부터 봐봐요. Over 90% of respond.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여기잖아.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잖아. 그러면 미얀마의 응답자의 90% 이상 맞아? 그 미얀마의 응답자의 90% 이상이 발런티어 웍을 했다. 맞춰봐 하나씩. 발런티어 웍이 가운데 진한 막대야. 미얀마의 90% 이상 맞니? 맞아요. 91%니까 괜찮지? 발런티어 웍을 했다. 하지만 하지만 다음에 다시 주어져봐. 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지. 하지만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네. 그럼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was the lowest니까 가장 높았다, 낮았다. 가장 낮았는데 여기서 기본 컨트리지는 그 주어진 나라 6개 나라에 다 말하겠지? 그러면 자선단체의 퍼센테이지가 얘네가 49% 제일 낮은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문제 없지, 첫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United States야. 야, United States니까 두 번째 막대다, 얘. 두 번째 거. 이 막대에서 거진 응답자의 80%가 돈을 기부했다, 자선단체. 맞니? 79%니까. 거진 80% 기부했지. 기부했다. 이제 위치에다가 빨간 네모 칠게.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게 가장 높았대, 여섯 개 국가 중에서.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뭘까? 이거. 80%의 이 수치. 이거. 이 응답자의 80%가 기부했다라는 거, 이거 지금 가장 높았다고. 그럼 여섯 개 나누면서 가장 높은 거 맞냐, 안 맞냐? 79%니까. 가장 높았어, 그지? 문제 없지?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여기 내가 지금 위치라 했잖아. 이거 위치가 가리키는 게 얘라고 했잖아. 위치가 가리키는 게 얘. 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지금 이게 앞 문장이니까 지금 단수 취급했어, 복수 취급했어. 단수 동사 나온다고. 이제 Y를 갈 거야. Y를 단수, Y를 봐봐. 이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 도와준 사람이지. 44%래. 어디하고 어디에서?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둘 다에서. 얘가 펜딱지 봐줘.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둘 다에서 그 44%가 맞아? 얘도 44%고 얘도 44%니까. 둘 다 맞잖아. 그럼 반면에 더 퍼센테이지 오브 피플에다가 다시 조착할게. 그러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주어고 동사 어딨니? 동사? 무엇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자원봉사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높았다 다음에 얘도 또 조심해. 도표에서는 맨날 이런 게 잘 나와. 도표 시험에 나오면 이 대자리에다가 도즈 써놓고 시비 탄다고.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뭐게? 이 대시 가리키는 게 퍼센테이지야. 그럼 이 퍼센테이지가 단순히 목순이. 단순이니까 대수를 받아야 돼. 그럼 뉴질랜드의 퍼센테이지보다 높았다. 도와줘. 캐나다의 발룬티어 먹은 몇 퍼센트야? 캐나다의 발룬티어 먹은 71%잖아. 그치? 근데 이게 뉴질랜드의 발룬티어 먹은 62%잖아.
그럼 캐나다의 발렌티어 럭이 높았다라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문제 있어? 이제 문제 없어 그치? 괜찮지? 하이어 됐네 나왔어. 이제 얘는 오스트레일리아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총 퍼센테이지가 얘가 주어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어떤 사람들? 이 자선단체 기부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More than twice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More than twice. 두 배 이상이라는 얘기지. 두 배 이상. 근데 뭐에 두 배 이상이라고? 대세 두 배 이상이라고. 이 대도 또 뭘 가리키게? 이때 대도 퍼센테이지야. 그러면은 낯선 사람 도와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의 두 배 이상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천천히 가봐. 그리고 이 문장은 문법 형아 근처. 이 문장은 영작으로 잘 나오는 문장이야. 이런 문장은 옆에 한국말에도 같이 형아 근처. 도표는 두 가지야. 지금 답인 문장 빼고 다른 거를 살짝 단어 바꿔서 도표를 또 객관식으로 내던가 아니면 이런 문장 서술형 문제던가. 그럼 얘네가 보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부한 사람은 얼마야? 65%잖아. 얘가 지금 65%잖아 이게. 기부한 사람들. 그럼 65%가 두 배 이상을 했거든? 낯선 사람 도와준 사람. 낯선 사람 도와준 건 얼만데? 37이잖아. 그럼 37의 두 배 이상이 65%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몇 번이냐고. 4번. 4번인데 얘를 맞게 고치면? 레스. 그렇지. 얘 뭐 하려니 아니라 얘를 레스라는 것도 괜찮지. 그럼 이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잘 봐.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우리 그 기억나? 우리 간성미술관 했었나? 네. 간성미술관에서도 내가 무슨 이렇게 간성이 몇 배 주고 무슨 집을 샀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네. 그럼 좀 똑같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more than twice까지 여기까지 몇 배? 두 배 이상이었다. 두 배 이상이라고 배수사 쓰고 그 다음에 배수사 뒤에 명사 쓰면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배수사 뒤에 명사. 다 됐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안 맞았어? 선생님 이거 내일 모레 와서 물어볼 거야. 알겠지? 이거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가 너 숙제 다 했어? 단어까지 다 통화하고 누가? 이제 meanwhile야. meanwhile. meanwhile 얘 무슨 뜻이지? 한편 이런 뜻이지. 한편. 한편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6K 가려고 하는 거야. 응답자야. 얘가 주어야. 동사 어디 있어? 얘가 동사지. 얘들아 이 represent 같은 거 니네 학교에서는 자꾸 본문 바꿔치잖아. 이런 단어 있지. represent 같은 단어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바꿔칠 거야. 얘가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 나타내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 이거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account for로 바꿔도 돼. 여기에 보기로 나올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그리고 이 account for는 진짜 도표 문제에서 맨날 나오니까 꼭 기억해. account for 이게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나타낸다. 그러면 UK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응답자는 차지한다. 나타낸다. 이 단어를 예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꼭 기억해. 이거 별표 입바시야. 두 번째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여섯 개 나라 중에서 도와줘. UK가 두 번째로 높아? 네. 뭐 하는 게 지금? 자원봉사 하는 게 그지? 그럼 첫 번째는 누군데? 미얀마 맞지? 두 번째가 UK 맞아? 74? 네. 그럼 세 번째는? 캐나다. 이게 캐나다 맞지? 왜냐면 자꾸 다른 식으로 보기를 바꿀까봐.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어떤 사람들? 낯선 사람 도와준 퍼센테이지는 UK에서 어때? UK가 29%로 가장 적은 거 맞아? 네. 그러니까 lowest라는 단어 썼잖아. 괜찮지? lowest. 다 됐지? 그래서 이 도표 내용 확실히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다 됐어. 이제 24번 넘어갈게. 이제 몇 번? 28번 갈게. 28번. 28번 맞아. 28번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내용이 치구나. 아, 어법상 틀린 것이구나. 그래. 28번 보시면
내가 정말 애들이 숙제 다 해오고 이러는 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 걸까? 자꾸 좌절과 불만족을 맛보는 걸까? 내가 지금 가진 상황,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애들 데리고 있는 상황에 감자가 감사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몇 번을 내보냈는데 계속 저렇게 숙제가 안 될까? 아, 진짜. 야, 장혁주! 이제 들어와! 들어와, 수업 들어. 잠깐만. 이제 요거 어법상 틀린 거 이제 볼게. 어플리케이션 오브 부디스 스타일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나 천천히 갈 테니까 또 얘기하지만 첫 문장을 조져버려야 돼. 첫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잡지 못하면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첫 문장을 조져. 그럼 빨리 주어동사 찾아야 조지지. 주어동사 어딨니? 동사가 어디서 동사? 케이미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동사잖아. 근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 원래 이게 어플라이 A to B 한단 말이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 A를 B에 적용한다 하겠지. 근데 이거 지금 어플라이라는 동사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명사로 바꾼 거야. 그럼 여기다가 봐봐. 얘가 명사로 바꿨으니 전사 붙인 거야. A를 to B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부디스 스타일 마인드풀리스래. 야, 부디스트가 뭐냐? 부디니까, 부디스트니까. 불교잖아. 불교 스타일의 마인드풀리스는 하는 거는 뭐래? 불교의 마음을 마음 챙김. 그치? 마음을 꽉꽉 챙겨놓은 거야, 지금. 불교 스타일의 마음가짐을, 마음 챙김을 서구의 사이콜로지가 무슨 뜻인데? 심리학에. 적용한다라는 건 이렇게 된 거야. 괜찮니? 적용한다는 건 주로 어디에서 나왔다? 연구에서 나왔다. 이 사람의 연구지. 괜찮니? 그럼 느껴. 지금 얘들아, 이게 지금 첫 문장이야. 이거 지금 니네 절대 학교에서 이거 어법으로 안 나와. 문법으로 안 나와. 이거 내용으로 나온다고. 주제 요주 빈칸 뭐 이런 거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문장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소재가 결국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게 이걸 핵심이겠지.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김을 서양의 심리학에 적용하는 거. 그럼 니네가 봐도 불교는 서양이냐 아니냐? 불교는 동양 스타일의 마음가짐을 서양의 심리학, 서양의 마음가짐, 이 심리학의 마음이 다르는 거구나. 여기다 적용하는 게 이 사람의 연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봐. 소재는 얘고, 소재는 이 파랑 가루고, 피표 통실 참에서 뭐겠어 이거? 실험 구조겠지 뭐. 연구니까. 알아듣겠어? 소재는 예고고 실험 구조일 거라고. 실험 연구 구조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실험 연구 구조는 뭐가 도대체적으로 끝나? 실험 연구의 결과체적으로 끝날 거냐.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고. 멍청하게 계속 잊히지 말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딱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준 거잖아. 그지? 매사추세츠의 의대, 뭐, 의학센터에 있는 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 연구에서 나왔다. 불교 스타일의 마인드풀리스를 서양의 심리학에 적용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가봐. 이제 어법상으로 이제 슬슬 갈 거야. 여기 이니셜이라는 단어 보여? 이니셜이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뜻이야, 처음에. 처음에. 얘가 처음이니까 누구 친구냐면 얘 친구야. At first. 테이크온이 무슨 뜻인데? 떠맡다지. 이 사람이 아주 힘든 일을 떠맡았대. 근데 그 힘든 일이 어떤 힘든 일이냐면, 이게 진짜 힘든 일이지. 이거 지금 본격이야, 친구들. 어떤 힘든 일이냐면, 트리팅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트릿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까? 대접하다가 아니라? 치료하다 이런 뜻이겠지. 뭐를? 크로닉 페인 페이션트 뭐야? 내가 이 크로닉이라는 단어는 만성이라는 뜻이야.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어려운 일을 맡았대. 괜찮니? 그럼 야,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당연히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이런 일을 맡았다고. 그럼 내가 지금 얘가 주어야. 천천히 봐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맞지? 그리고 지금 콤마 찍었지? 다시 얘가 주어지. 그리고 다시 얘가 동사지.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거 전치사 같니? 동의해, 안 해?
이게 투다니 동사 원형 없잖아. 네. 그럼 이거 전명이잖아. 그럼 이 문장이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맞춤표 끊었어? 주어 동사 몇 세트 있다고? 두 세트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잘 기다려봐봐. 대명사에다가 접속사를 합친 게 한 단어로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뭔 얘기야? 이거 그냥 대명사 쓰지 말고 얘를 관대로 훈으로 바꿨으면 얘는 답이라고. 1번이 답이야.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주어동사 표시하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독해를 하든 문법을 하든 주어동사 체크 안 하면 답을 못 찾아.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얘가 다시 봐봐. 지금 이 문장에 내가 댐을 왜 훈으로 고친다고? 이걸 꼭 기억해. 대명사에다가 접속사를 기능을 집어넣는 게 바로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맞지? 근데 우리는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두 세트인데 접속사가 있음으로 없음으로? 없음으로. 잘 봐. 이 문장하고 누나 봐.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더해주는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 가운데 연결해주는 지점이. 그러니까 이 지점에다가 접속사를 넣고 싶은 게라. 그러니까 대명사에다가 접속사 집어넣어서 관계대명사 훈으로 바꾼 거야. 근데 이 대문 보나마나 누구니까? 이 만성 환자니까. 사람이니까 훈으로 바꾼 거야. 이해됐니? 여기 훈을 써도 여기다 또 위치 쓰면 병신이요. 환자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 다수가, 이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 중에 다수가, 잘 봐. 헤드난 리스폰드이니까 반응을 잘 했대, 안 했대? 안 했어요. 그럼 반응을 잘 하지 않았어? 전통적인 통증 관리 치료법에. 괜찮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반응이 안 나왔다는 무슨 얘기냐? 효과가 없었다고. 근데 재밌는 건 얘 시제 봐봐. 얘 시제가 현재 완료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왜냐하면 어려운 임무를 맡은 게 언제니까? 과거. 과거지? 네. 그럼 그 전까지 약발이 안 받은 거. 대박이잖아. 치료발이 안 받은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자리에다가 해, 두 자리에다가 이런 자리에다가 해, 붙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난 지금 여기다가 대화고를 써야 되니까. 내 말 이해하니? 괜찮니? 네. 그럼 잘 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아저씨 지금 니네가 딱 봐도 이 아저씨 동양 아저씨야, 서양 아저씨야? 매사추세츠니까. 이 미국에 있는 대학이잖아. 그럼 이 아저씨가 지금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는데 왜 어려운지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이 환자들 중에 다수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치료법에 반응이 안 나왔다고. 효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잖아. 이제 in many ways,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치료는 여기가 계속 동사 표시해야지. 얘 몇 형식이더라? 이형식이니까 누구 찾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보호는 형이야, 부야? 형 나왔고, 누나 보이지? 형 나왔고 형을 꾸밀려고 누가 있는 거야? 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어떻다. 그런 치료법은 패러독시컬하게 보였대. 패러독시컬이 무슨 뜻인데? 역설적이라는 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런 단어는 이제 해석할 때 완전 절성돼. 완전 역설적으로 보였다. 야, 완전 치곤해. 그런 완전이야. 제가 한마디로 완전 역설적으로 보였다. 이걸 좀 설명해 줄 거야. 이 선생님이 짝대기 항상 입고 치고 들어가 그랬잖아. 네가 사람들한테 가르쳤어. 근데 가르치다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가르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5형식 짭인 거야. 그럼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가르쳤어? Deal with pain이니까 통증을 다루라고 가르쳤어. 통증을 다루라고. 근데 by helping them이니까 어떻게? 그들을 도움으로써요. 또 따라와줘. 이 그들을 도움으로써까지 문제가 없잖아. 근데 얘가 또 아무리 바이 때문에 ing가 나왔지만 얘가 몇 형식의 피가 흐르느냐? 또 5형식의 피가 흐르니까 목적어 뒤에 또 누굴 끌고 나왔어? 오시를 끌고 나온 거야. 그들이 뭐 하도록 도움을 했어? 그들이 좀 더 인지하도록 도움을 했어요. 근데 인지라는데 뭐에 대해서 인지해? 25가 보나마나 뭘 인지하라고 할까? 그렇지, 통증이겠지. 통증을 인지하라고 도움으로써 네가 사람들한테 통증을 좀 다루라고 가르쳤어. 잠깐 봐봐. 내가 지금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지금 여기 계속 아프거든요. 여기가 이게 숨을 못 쉬겠고 이게 근육이 이렇게 쪼 근육이 쪼인다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진짜 그래. 계속 그러거든. 저 뻔한 치고.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단 말이야. 저 지금 여기가 계속 아파요. 여기 숨을 못 쉬거든.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의사가 나 같은 사람한테 가리키는 거야. 뭐라고 가리키냐면 네 통증을 네가 좀 다뤄봐. 근데 어떻게 다뤄봐? 도와주는 거야. 뭐요? 통증을 더 인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지금 여기 아프지? 여기 지금 계속 아프지? 어떻게 아파? 어떻게 아파? 그래서 계속 인지하게 만들므로써 통증을 다루도록 가리킨대. 그럼 지금 나 아파 죽겠는데 자꾸 통증을 계속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지금 네가 봤을 때는 역설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나 지금 여기 아파서 병원 갔지? 네. 그럼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난 통증을 느끼고 싶어서 안 느끼고 싶어서? 나 이거 통증 좀 없애달라고 병원 가는 거잖아. 근데 의사가 나한테 네 통증을 계속 인식해. 더 인식해. 인식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 단어가 연락 중요한 거야. 지금 얘는 어법으로 나왔지만 이 단어가 문맥상어이라고. 통증을 까먹고 싶은데 통증을 더 인식하라고 그랬으니 역설적인 거 맞잖아. 그러나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인식을 했어. 그럼 이제 잠깐만. 이거는 지금 니네가 잘 생각해봐. 이런 치료 방법은 있잖아. 이런 치료 방법은 서양적일까 동양적일까? 서양적 치료 방법이겠지. 서양식이겠지.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러나. 그리고 이 그러나 같은 문장은 문장의 삽입 위치 꼭 기억해야 돼. 그러나 같은 이 문장의 위치, 이거 꼭 이 문장의 위치 기억해. 이거 시험에 나오기 좋아요. 문장의 위치. 그러나 핵심은 바로 뭐라고? 핵심은 내가 그래서 얘들아 기억나? 독해할 때 핵심 나오면 이거 주제문장 말했던 거 기억나? 핵심은 이다. 돕는 건데 얘도 또 뇌청식에 피가 올라왔어? 또 어양식에 피가 흐르니까 목표가 돼. 또 목표고 여기 나왔지. 이게 원형 나왔잖아. 그리고 이 렛고 오브라는 말이 좀 수거처럼 해요. 이 렛고 오브는 뭐뭐를 놓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핵심은 돕는 거야. 사람들이 놔버리도록. 뭐를 놔버리도록? 그 일정한 텐션을 놔버리도록. 야, 이게 말이 좋아 텐션인지 결국 뭐겠냐? 텐션. 긴장감 이런 거 올 거 아니야.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했는데 이 긴장감이 어떻게 생겼는데? 얘가 꾸며줄 거야. 이게. 어컴패니 무슨 뜻이지? 어컴패니 동반하다라는 뜻이야. 동반하다. 그럼 뭐랑 동반하는 긴장감이야? 통증과 싸우면서 동반되는 긴장감이야.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여기가 계속 아파. 이 통증 때문에 계속 내가 이런 거. 내가 언제 또 여기가 더 아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거야. 이 통증과 싸운 거랑 동반되는 긴장감을 놔버리라고. 그럼 그만 오니까 이게지. 아파? 아프거나 말거나 나도 몰라. 이렇게 놔버리라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통증과 싸우느라 동반되는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돕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여기까지 나와있지. 누나 봐봐. 이러고 나서 얘 다음에 동사 또 따로 있니 없니? 동사 없지? 그럼 얘는 무조건 괄호 치고 들어가고 얘는 무조건 동격이야. 그럼 얘가 뭐라는 동격일까? 얘가 싸움, 얘도 고군분투잖아. 어떤 고군분투인데? 실제로 프롤롱해. 프롤롱이 무슨 뜻이게? 프롤롱, 그렇지. 연장하다. 연장하다. 뭐를 연장시켜? 그들의 통증에 대한 인식을 연장시키는 그 투쟁이지. 그게 바로 뭔데? 이 투쟁이라는 게. 결국 얘지. 얘가 얘랑 동격인 거야. 내가 지금 아프는 거랑 싸움이라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긴장감이 실은 결국 나의 고군분투가 뭐가 되는 거야? 뭐? 아프다라는 인식을 연장시켜주는 고군분투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거 아프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놔버려야 돼. 놔버려야 되지.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이게 핵심이라 해서 how가 나왔어. 그럼 아까 서양식은 바로 뭐라고? 서양식은? 계속 아프다라는 인식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지? 근데 이 핵심은 아프다라는 인식을 그 긴장감을 놔버리라고 그랬지? 그치?
왜냐면 이걸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인식이 연장되니까. 맞지?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야. 이제 이 문장의 동사가 또 어디 있어? 이 문장의 동사가 여기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잖아. 그럼 이제 니네가 대가리 써야 돼.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에이션 할 때 메디에이션이야 메디테이션이야?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이 단어하고 얼마나 비슷한 게 얘도 있잖아. 메디에이션도 있고 메디테이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스펠링 맨날 장난 잘 치는 단어야. 잘 봐. 여기는 지금 테이션이야. 테이션. 여긴 테이션이고 여긴 에이션이고 여긴 테이션이야. 이 메디테이션은 니네가 알다시피 명상이야. 근데 메디에이션은 중재야. 메디케이션은 약물이야. 약물. 그럼 여기는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이겠지. 마음 챙김의 명상. 이 마음 챙김의 명상은 그럼 대답했어. 갑자기 마음 챙김의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마음 챙김의 명상이라는 게 결국 누구랑 같은 말일까? 이 긴장을 놔버리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겠지. 다시 이 긴장을 놔버리는 거 이거랑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 같은 말일 거라고. 이런 마음 챙김의 명상은 허락한다. 근데 얘가 몇 형식 동사라서 5형식 동사라서 허락하는데 이 사람들 다수가 뭐 하도록 늘리도록 이런 자리 문맥상 어휘 잘 봐야 돼. 늘어나는지 줄은지 문맥상 어휘에 여기다 디크리즈 같은 거 쓰면 지금 니네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내용을. 디크리즈 쓰면 안 돼. 이런 마음 명상은 지금 야 이 마음 명상이 한마디로 지금 해결책이잖아. 얘가 해결책이니까 얘 다음에는 다 플러스 단어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단어 나와야 돼. 플러스 단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을 늘리도록. 근데 이 감이 그냥 감이 아니고 웰빙 감이잖아. 이게 행복감이야. 행복감을 늘리게 도와줄 거고. 괜찮지? 행복감 늘려야 돼.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겠지. 엔드 다음에 투투가 지금 두 번 넘은 거잖아. 그럼 이게 지금 다 OC 자리잖아. 그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경험하게. 뭘 경험하게?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도와줄 거라고. 다 됐지 이제?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하우스 어떻게 그럴까? 왜냐하면 그러한 얘 뭐라고? 명상은 뭐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원리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조심해. 프린시플이야. 절대 프린시팔 쓰면 안 돼. 그지? 프린시팔은 뭐니까? 이거 교장 선생이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돼. 스펠링 비슷하다고 낚이지 말라고. 얘는 원리 원칙이잖아. 그러면 어떤 원칙에 기반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원칙을 여기서부터 잡아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원칙 꾸며줄 거거든. 그러면 이 대시 원칙을 꾸며주는데 문장이 지금 니네가 봐도 니네가 도와줘 봐. 천천히 해. 이 대절 뒤에 그냥 주어 동사를 썼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적 주동 컴마 주동을 썼어. 이거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데 대세에 달고 나오고 앞에 명사를 꾸몄어. 그럼 얘는 관대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동격인 거야. 잘했어. 동격인 거야. 그럼 뭐라는 원칙인가 보자. 이제 가볼게. 이 안에 이제 무슨 우리가 계속해서 이그노어 하려고 애를 써. 누나 도와줘. 리프레스라는 건 누르는 거야. 그럼 잘 봐. 무시하고 눌러. 이 말이 곧 저 파란색 문장에서 뭔 거야? 내가 무시하고 눌러버린 건 놔버린 거지. 얘인 거잖아. 아 나 아픈 거 놔버렸잖아 지금. 긴장 놔버렸잖아. 이게 지금 계속 무시한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기분 좋은 나쁜 나쁜 생각이나 감각을 센세이션은 감각이야. 그래서 기분 나쁜 생각이나 기분 나쁜 감각을 내가 억지로 무시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오직 end of ing 하게 되는데 end of ing가 무슨 뜻이냐? 결국 뭐뭐 하게 되자.
그럼 기분 나쁜 걸 꾹꾹 눌렀으니 결국은 뭘 누르게 될까? 걔네들의 강도를 어떻게 될까? 인텐서티를. 걔네 강도를 늘리게 된다. 아, 나 말 잘못했구나. 용서해줘라. 말 잘못했구나. 그치? 야, 말 용서해줘. 얘랑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 아니네. 지금 맥락이 지금 그게 아니야. 얘는 그냥 이건 얘가 이거는 무시한 거고 눌러버렸잖아. 억압을 했잖아. 근데 얘는 렛고 오브는 놓아준 거, 풀어준 거야. 해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은 말 아닌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우리가 계속 아픈 감각을 무시하거나 눌러주면 우리는 결국은 그 아픔의 강도를 늘리는 거로 끝나게 된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 말 바꿀게. 내가 이 기분 나쁜 생각이나 감각을 눌렀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게? 이만하고 같은 말이 얘네. 용서해줘. 요만하고 같은 말이 결국 요 위에 얘야. 얘. 이거. 이거. 얘하고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봐봐. 아픔의 강도가 늘어난다는 건 내가 지금 한마디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픔의 강도가 늘어난 거야. 아니.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지. 네. 그럼 얘가 지금 피해자가 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지. 내가 계속 아픔을 인식하는 거. 이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피해자는 아픔을 아예 놔버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랑 얘를 같은 말을 한 거야. 알아듣겠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 둘 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결국 지점은 어디야? 지점은 이 파랑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 파랑이가 결국 누군 거야? 걔가 결국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가 부티스트 스타일의 마인드풀니스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야? 그 긴장을 놔버리는 명상하는 거. 알아듣겠어? 그 아픔의 긴장을 놔버리는 명상을 어디다가 좀 적용했어? 서양의 심리학에 적용한 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된 거지. 괜찮니? 이해됐니? 네. 나 지금 주제는 다 챙겼다. 나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 나 지금 지문 몇 개 했어? 3개. 이거밖에 안 했어? 네. 아, 미쳐버리네.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구나. 아, 맞구나. 그럼 지금 지문 4개 해결해 볼 거지? 네. 다시 설명할게. 단어는 18년도 모의고사. 야, 혹시 좀 이따 이거 사진 찍어봐. 이 번호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 스펠까지 뜻까지 뜻만 암기 테스트 볼 거고 지금 배운 내 지문 해석이랑 어법 다 해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사과 파트 4 테스트 칠 거라고. 괜찮지?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 야, 근데 잠깐 이 시간에 끝나는 게 맞지? 저게 숙제라고 숙제 다 해결해 와야 돼.